정말 진부한 이야기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한예종이 합격한 만화 애니메이션과 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그림책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읽어주셨는데, 그럼 이제 그림책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레 낙서를 하게 되고, 낙서에서 이제 만화를 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제 진로가 좀 만화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타 대학 다니면서도 정말 좋아하던 대학교이기 때문에 좀 꿈인 것 같아요. 그 학교에 대해 좀 동경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굉장한 한예종 출신이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 좀 제 자신이 뿌듯하기도 하고 좀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타 대학을 다닐 때 만화 애니메이션을 되게 많이 공부했었는데, 그걸 이제 배우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높은 곳으로 가면 더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돼서, 일단 정말 만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좀 한예종을 선택해서 좀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있는 이제 학업을 병행하면서 과제를 했었는데, 그 과제를 하면서 좀 틈틈하게 실력을 쌓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이나 성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1차를 처음 듣다 보니까 방향성을 몰라가지고 학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좀 질문을 하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는데, 좋은 쪽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거에 자신감을 얻고 문제없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시험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구사장처럼 굉장히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고, 한예종 시험 같은 경우에는 부사장 좀 특별한 게 일어서거나 그러지 못하고, 근데 오히려 그랬던 게 저한테 좀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해서, 그래서 추념과 신청을 좀 헷갈리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잘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맞는 것이지만 현재는 틀린 것이라는 것이 주제였는데, 옛날에는 권력에 의한 탄압이 당연시 되는 사회였는데, 현재는 이제 여러 희생들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옛날과 현재를 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을 다니다 보면 당연히 과제도 나오고, 이제 그리고 당연히 학교에 가야 되는 날도 있는데, 근데 이제 시험 준비를 해다 보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 날에 좀 시험장에 가서 좀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불상사도 겪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예종이 정말 가고 싶던 꿈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더 보는 걸 우선시해가지고 이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림도 그림이지만 재밌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이제 만화기 때문에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타 대학과 다르게 스토리와 연출을 굉장히 많이 보는 학교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를 이제 좀 잘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되게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 보기 힘들다 그런 분들은 역사와 관련된 유튜브나 철학과 관련된 유튜브를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개인 창업에서 도움받았던 게 이제 포트폴리오와 면접 쪽에서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었는데, 1차를 붙은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난항을 굉장히 겪고 있었는데, 이제 학원에 와서 선생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방향성을 이렇게 제기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결과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았나. 그분들의 좀 가르침이 여기까지 저를 만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부한 이야기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할 때 수시 5개 쓴 대학에 모두 떨어졌던 그런 이제 아픈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계속 꾸준하게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예종에 어제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돌아보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저만의 그림 스타일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트폴리오 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겪더라도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발판 삼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도 입시에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아 화이팅!